자, 봅시다. 시간상 이게 조금 뭐 끊길 수도 있겠어요. 쌤이 보니까 연결해서 하도록 문제풀이 다 문제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끊기게 되면 그 다음에 연속해서 올려줄 테니까 보세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돼 있어요. 뭐 나눗셈은 별로 없어요. 다항식과 다항식. 자, 다항식에서 다항식을 나누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분의 뭐 이렇게 나타내면 끝나요. 맞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다항식과 나항식이에요. 다항식과 다항식 계산은요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됐죠? 그 나누는 방법입니다.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내용이죠. 검산하는 식. 이걸 보고 우리 세로셈이라고 그러죠. 나눗셈. 맞지? 봐봐. 11을요 4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요 나머지는 3이에요. 이거 검산하래.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안에 놈 요거 11은 뭘로 나눴더니 4로 나왔더니 몫이 2고요 나머지가 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잖아. 맞나? 이제는 요 숫자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문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문자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A라는 다항식이 있어.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눈대요. 그러면 뭔가에 몫이 생기고 그때 나왔을 때 나머지가 하나 생기겠죠. 맞지? 자, 요거 이제 표현 방법이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요거 검산 방법이 문자로 나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나오는데 일단 알고 있을 거 하나만 내가 뭐 문제 풀면서 얘기해 주겠지만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 돼 있죠. 내가 지금 이걸 푼 건 숫자가 아니고 뭐야 다항식이야. 맞지? 만약에 예로 들어도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다항식 같은 경우는 자 숫자로 먼저 보자. 4면 나머지가 5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실제로 얘는 이렇게 커야 돼. 얘는 얘보다 커야 돼.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는 차수로 비교합니다.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는 커야 돼요. 만약에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 작으면 나눗셈을 덜 했던가 잘못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뭐 이것만 봐서는 별 뭐 할 게 없죠. 문제 갖고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3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는 지금 조립제법이라는 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6을요 x-2로 나눈대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조립제법 같이 봐주려고. 자, 얘를 이러한 다항식을 얘로 나누래요. 됐나? 나눗셈 해야죠. 해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그 다음 얘를 x-2로 나눈다. 자 요령은 딱 하나예요. 딴 거 필요 없고 딱 한 개입니다. 내가 나누고자 하는 식의 뭐 최고차항과 맞죠? 나누어지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뭘로 나누냐 그리고 뭐를 나누냐 할 때 그때 이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돼. 뒤에 건 하나도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얘에서 얘가 되려면 뭐를 곱해줘야 돼요? x에다가 뭘 곱하면 3x3제곱이 될까요? 3x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맞나요? 3x제곱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얘랑 얘랑 곱할게요. 곱하면 3x3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도 곱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6x제곱이 돼요. 자 우리 뭐합니다 이거? 나눗셈 할 때 빼죠? 자 라인 맞춰서 뺍니다. 얘는 없어져요. 그 얘에서 얘 빼면요. 4x제곱 맞지? 그리고 뒤에 있는 거 한 개만 내려오면 돼요. 우리 그냥 흔히 얘기했던 0 내려오는 거와 똑같죠? 그 다음 다시 봅니다. 쌤 얘는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나눗셈 할 때 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얘를 쳐다보거든 우리. 맞죠? 그러면 제일 높은 차수가 뭐야? x. 내가 누구를 나눌 건데? 얘요.
그럼 얘 비교하는 거야. 그럼 쌤, 얘랑 얘 비교하면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4x제곱이니까 나는 얼마를 곱하겠다. 플러스 4x 곱하면 되겠는데요. 또 곱합시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4x제곱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x 되죠. 맞나요? 또 마합시다. 또 뺍시다. 빼면 없어질 겁니다. 왜? 내가 일부러 같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 빼면요. 9x 돼요. 자, 계속 뭐 언급하는 거지만 뺄 때 뭐 틀리는 건 이거 내가 도와줄 게 아니죠. 맞죠?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답 없다. 맞죠? 자, 이거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마이너스 6. 또 비교하면 되죠, 이제. 뭘로 비교하면 됩니까? 쌤, 내가 지금 나누는 거는 x. 뭘 나누는데요? 9x를. 맞죠? 또 비교합시다. 얘가 얘들라면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9 곱하면 됩니다. 9 곱하면요. 9x. 당연히 얘 9 곱하면 마이너스 18. 또 뭐 합시다. 또 뺄게요. 빼면 없어지고요. 빼면 12가 남겠죠. 맞지?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쌤, 우리는 이 몫을 보고요. 몫을 보고 우리 앞으로 쌤이 QX라고 많이 나타내요. X에 대한 식입니다. 몫을 보통 Q라고 많이 하거든. 자, 그래서 QX는 뭐냐면 요거예요.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예요. 그러면 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보통 우리는 R 또는 RX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R로 적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X에 대한 식은 아니잖아. 숫자로 나왔으니까. 맞죠? 몫이 문자로 나올 수도 있죠. 얘가 3차로 나눴으면 몫은 2차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R로 적어도 되지만 쌤 RX로 적었어요.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얼마입니다? 12입니다. 요렇게 적어주는 거야. 됐나? 근데 얘를요, 검산해볼게요, 쌤. 검산식. 자, 검산식으로 가면요, 이거죠. 쌤, 얘는 나눔값이랑 몫이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면 됩니다, 아주. 맞지? 그게 여기 적힌 거야. 얘는, 요거는 지금 설명 안 했어요. 얘는 x-1로 나눴더니 몫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고요. 똑같이 나왔죠? 나머지는 12로 나왔습니다. 맞지? 자, 근데 요거는요, 세로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나눗셈의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방법. 맞죠?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모양이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조립제법도 필수예요. 왜? 너 고3 때까지 쓸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 방법을. 그러면 조립제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요거 잠깐 놔두고 여기에 적을게요. 여기에. 자, 조립제법은요. 봅니다.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6을 x-2로 나눴을 때 문제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6 나누기 x-2니까 내가 나눠야 될 대상을 적는데 개수만 적어요. 문자는 안 적는다고. 자, 3 얘는요 마이너스 2, 1차는요 1, 상수는요 마이너스 6. 그 다음 내가 뭘로 나누는데요? x-2로 나누죠.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지 마세요. x-2로 나눈다. 쌤, 내가 나누는 게 이거예요. 이 말은 이거 0 되는 값을, 이거 0 되는 x의 값이 2라는 거죠. 그걸로 적어줍니다. 자, 봅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쌤, 내릴 때는요 더합니다. 더합니다. 어차피 여기는 0이 있어. 안 보이는 거야. 됐어요? 더해서 내려오면 얼마 돼요? 3. 그리고 곱해서 올라갑니다. 자, 2랑 3이랑 곱하면 여기 6이 되겠죠? 더해서 내려옵니다. 똑같이. 그러면 4가 되겠죠? 맞나? 또 곱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8이 되겠죠? 또 더해서 내려옵니다. 9. 다시 곱해서 올라갑니다. 18. 다시 더해서 내려오면 12. 자, 여기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마지막만 이렇게 니은자처럼 이렇게 끊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요, 봐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2 집어넣어서 0 되는 값.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이 잘 봐. 상수 1차, 2차 자리거든요. 문자 다 빼고 읽었으니까.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돼?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가 나왔고, 그러면 요 자리가 지금 뭐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몫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qx놈이라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요 놈이 뭐다 지금? 나머지라고. 맞나? 됐어요? 그래서 이 방법 나왔죠. 그럼 애들이 100% 이렇게 얘기해요. 쌤, 그럼 이렇게 풀면 미친놈 아닌가요? 맞죠? 이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배 이상 잡아먹잖아. 내가 아까 수업 항상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고등수학부터는 속도전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이래 풀지 말아야 해? 그럼 이렇게 풀면 되지. 책에서 왜 알려줬을까? 개념이니까?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몰라도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이고 얘를 보고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본다 했어요. 그러면 자, 조립제법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조립제법은 다 좋은데 흔히 얘기하는 단점이 있어. 그 단점이 뭐냐면 조립제법의 한계라고요. 1차식으로 나눌 때밖에 못 씁니다. 무슨 말이냐? 쌤, 식이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얘 나누기 x제곱-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맞지? 그럼 만약에 이걸 이렇게 나누래. 얘를 얘로 나누래요. 그럼 무조건 이걸로 써야 돼. 얘를 1차식으로 나누래. 어? 이거는 이것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돼. 왜냐?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1차식으로밖에 나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자, 지금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고 난 뒤에 끊어야 되겠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기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는 이 2 어떻게 잡았어요? 여기 나오는 이 2를 어떻게 잡았죠? 내가 나누고자 하는 값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값이었어. 맞지? 그럼 잘 생각해보자. 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인 놈을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어차피 조립제법 쓰면 똑같이 적을 거야, 이거는. 맞죠? 이거 뭘로 넣어야 0 돼요? 뭐 집어넣으면 0 됩니까, 이거? 2 집어넣으면 0 돼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적겠죠? 그럼 이 모양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얘로 구한 몫이랑 나머지가 이걸로 구한 몫과 나머지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맞죠? 자, 봐. 얘는요, 이렇게 나왔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를 몫이라 하고요. 나머지는 12로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쌤이 그냥 얘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내가 얘보다 뭘로 두 배 더 큰 걸로 나눴죠. 실제로 보면 두 배 더 큰 걸로 나눴어요. x-2로 나눈 게 아니고 2x-4로 나눠버렸다고요. 알겠니? 이거 나중에 다항식 정리하다 보면 또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합시다. 두 배 더 큰 걸로 나왔으니까 얘를 다 두 배로 나눠버리면 되죠. 맞죠? 두 배 더 큰 걸로 나누면 당연히 나오는 값이 두 배 더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이 몫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9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요? 그대로입니다. 왜? 나머지는 나중에 더해주는 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이건 식 정리하다 보면 이해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너가 포인트를 암기성으로 가져가자. 이 말은 뭐냐면 쌤, 얘는 조립제법은요 항상 풀면 앞에가 1인 1차항으로 나누는 값으로 정리됩니다. 실제로 너가 이렇게 나누더라도
조리제법만 보고 적으면 너가 이거를 이렇게 적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식 보면 식적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적죠. 어? 이 집을 넣어서 0 되면 x-2. 누가 봐도 2x-4라고 못 찾죠. 맞지? 그래서 똑같은 1차식이지만 최고차항,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1이 아닐 때 못 쓰냐? 쓸 수는 있죠. 추가적인 변환을 시켜야 돼. 뭐 내가 2인 최고차항이 2인 1차항으로 나눴어. 그러면 나오는 몫은, 조립제법 써서 나오는 몫은 항상 2로 나눠줘야 된다고. 만약에 쌤 요 식을요 3x-6으로 나눴어. 어차피 식은 똑같아요. 맞죠? 맞지? 그럼 몫은 어떻게 됩니까? 몫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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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x제곱, 이거 3으로 나눈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4x, 그 다음에 얘는 3, 이렇게 될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다. 됐어요? 내가 지금 금방 얘기한 내용이 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이게 지금 밑에 보충학습으로 나와있죠. 자, 말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준 건데 x 플러스 a분의 b, ax 플러스 b, 어차피 나누는 값은 둘 다 마이너스 a분의 b 집어넣으면 0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 써버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고 숫자로. 근데 나눈 값이 다르다 보니까, 나눈 값이 다르다 보니까 몫은 달라질 것이라고. 근데 조립제법의 기본은 최고차항이 1인 놈을 기준으로 정리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로 나눈 값을 정리해서 적어주면 얘로 나눈 값으로 적어주는 거는 나중에 뭐 해라, 그만큼 A를 덧곱해준 놈으로 적혀있으니 A로 나눠주고 정리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본 비교하면 얘는 이거죠. 이거, 이걸로 나눈 값은, 얘로 나눈 값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A분의 B QXR인데 몫과 나머지죠. 얘로 나누면 AX 플러스 B죠. 같아지려면 다시 A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몫은 A로 나눈 만큼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편하게 이해하면 뭐였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면 나오는 몫 3으로 나눠줘라.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이면 나오는 놈 2로 나눠줘라. 그 얘기입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많이 틀리는 문제니까. 됐죠? 자, 12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가야 되겠죠? 12번만 볼게요. 시간상 뭐 12번 다 못할 수도 있어요. 12번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연습해 봐야 되죠. 1번 쌤 조립제법으로 풀면 안 됩니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난 조립제법 풀 거예요 지금. 왜? 조립제법이 아닌 것도 내가 봐줘야 되는데 그런 놈들이 있죠. 맞지? 왜요? 왜 이 애들은 그걸 풀고 애들은 조립제법으로 풀까? 아까 얘기했죠? 조립제법의 한계는 뭐였다? 1차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굳이 1차를 나눗셈 해가면서 풀 이유는 없다 이 말이야. 됐죠? 자, 정리합니다. 조립제법 최고차항 4, 2차죠. 1차 마이너스 2죠. 상수 3입니다 얘를 나누는데요 뭘로 넣어야 돼요? 이거 0대기하는 값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맞죠? 이게 다항식 나눗셈으로 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조립제법으로 가면 꼬아놓은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내려오면 4,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내려오면 마이너스 4, 내릴 때 더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올라가면 플러스 2, 다시 더하면 5. 따라서 쌤 이거의 몫은요, 자 QX라 부르죠. 이제 한글로 안 적습니다. 목 QX는요 4X제곱, 아니 4X-4로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앞에 뭐가 나왔어? 2죠. 나는 조립제법 쓰면 1일대로 나온다 했어 이 식이. 됐죠? 1일, 1이라고 가정한 식에서 나오는 거라 했죠. 얘 2니까 이거 전부 다 뭐로 나눠주는 값? 2로 나눠주는 값이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R은요 상수라서 RX라고 안 적은 것 뿐이에요. 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쁘게 적읍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요 2X-2고요 나머지는 5예요 됩니까?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자, 얘도 1차로 나누고 있죠. 그럼 내가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써버리겠다. 자, 최고차항 마이너스 3이죠. 2차 7입니다. 만약에 이 2차가 없어.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까지 바로.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여기 적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차가 없다는 거는 2창의 개수가 0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2창의 개수가 0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0으로 적어놓고 들어가야 돼. 빈칸 채워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0으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죠. 그 다음 얘 0대기 하는 값 찾자. 얘 0대기 하는 값 뭐예요? 3이죠? 맞지? 자, 내립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12.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36. 더하면 마이너스 41. 요렇게 나오네. 맞나요? 맞죠? 단, 내가 몫을 적을 때는 뭐 QX라 불렀죠? QX는 어떻게 정리한다? 쌤, 얘요. 최고창 개수가 1이야, 1이 아니야? 1이 아니지. 그러면 이 값으로 나눠준 거라 했어, 요 밑에 이게. 이거 다 마이너스 1로 나눠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마이너스 1로 나눈 겁니다. 어떻게 돼요? 3X제곱. 왜 얘가 제곱인지 알죠? 제일 뒤에 있는 게 상수.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의 개수들이에요, 얘들은.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2X. 상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플러스 10이죠. 그리고 나머지 R.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1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정리됩니까? 요 뒤에 나와있는 이 3번과 4번 문제는 문제 풀이 시간 뒤에 합시다. 이어서 할게요. 3번 보자.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어? 얘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죠? 2차로 나누고 있죠. 2차로 나누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조립제곱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2x 3제곱. 자, 2x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7x 마이너스 3. 그리고 지금 뭘로 나눈다?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누죠. 잘 봐라, 내가 어떻게 적는지. 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2예요. 됐니? 공간 비워놨죠? 누구도 헷갈리지 마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아까 했던 대로 계속 가봅시다. 최고창만 비교해서 갑니다. 얘가 x제곱이면 얘는 2x제곱이야.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2x가 필요하죠? 2랑 x 더 곱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 2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2x가 되어버리니까 2x3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2x 곱하면 얼마 돼요? 0이죠. 이거 지금 0x예요. 오케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빈다 이 말이야 지금. 비워놔야지 너가 안 헷갈리죠. 여기 2 곱하면 얼마 돼? 4x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알겠지? 4x를 여기 적는 순간부터 너가 꼬일 거야 분명히. 자, 그럼 나눕니다. 자, 뺍니다. 빼면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9x제곱. 빼면 13x 마이너스 3 나오죠. 됩니까? 이제 또 뭐 맞추자? 최고창 비교해야 되죠. 여기 x제곱, 여기 마이너스 9x제곱. 얼마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9 곱한 거 맞죠? 최고창 비교하면 여기 마이너스 9 곱한대요. 마이너스 9 곱하면 마이너스 9x제곱. 자, 여기가 비워집니다. 마이너스 18 되겠죠. 또 뺍니다. 이렇게 빼면 얘는 13x 나오고요. 얘에서 빼면 플러스 15 나오죠. 당연히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2차고 얘는 1차거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됐죠? 따라서 이 식으로 따지면 쌤, 목 QX는 2X-9가 되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RX는 어떻게 돼야 돼요? 13X 플러스 15가 돼야 되죠. 됩니까? 정리 되겠어요? 왜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죠. 맞지? 자,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4번은 4차를 2차로 나누고 있죠. 그럼 지금 똑같이 정리해야 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대. 뭐를? 자, x 4제곱 플러스 3x 3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래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 2차 없죠, 여기에? 2차 없죠. 비워줘야 되네. 잠깐 비웠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자, 이렇게 적혀야 된다. 맞지?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최고차항 따라간다. 여기는 x제곱, 여기는 x4제곱. 얼마 곱해야 돼? x제곱 곱해야 되죠? 곱했어요. 곱하면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x제곱 뺍니다. 자, 빼면 4x3제곱,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x제곱, 내려오면 마이너스 2x. 자, 또 만듭시다. 뭐? 이번에는 얘가 4x3제곱이 돼야 되죠? 만들려고 하면 얼마 곱해야 돼요? 4x 곱해야 돼요. 자, 4x 곱했어. 그러면 4x3제곱 되고요. 자, 여기에 4x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4x 곱하면 플러스 4x가 돼요. 또 정리합시다. 또 빼면 날라가고 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상수 떨어지면 플러스 6. 맞나요? 다시 또 비교해야 되나? 맞지? 최고차항이 3x제곱이야. 근데 나는 x제곱이거든. 그럼 뭐 곱해야 돼요? 플러스 3 곱해야 되죠? 맞나?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인가요? 자, 또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3x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3 되겠죠. 그래서 아,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몫은 얼마다 여기서? qx는 얼마입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죠. 근데 이에 나머지 rx는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자, 그 다음 뭐 똑같은 형태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a로 나누래. 자, 그냥 적을게요.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식으로. 이제 이건 다항식을 식으로 좀 적어야 돼. 아까 어떻게 했지? 원래의 식을 봐봐. fx의 식을 맞나? 어떠한 식으로 나눴어? 내가 그거를 뭐 gx라고 합시다. 어떠한 식으로 나눴어? 검산식입니다 이거. 그랬더니 몫이 생기고요. 그랬고 나머지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네가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거는 다항식 나눌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리 뭐 메꿔줄 저 비워놓을 필요는 없어요. 식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얘를 지금 뭘로 나눴다? a로 나눴거든. 그랬더니 몫이 생겼네요. 뭐라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리고 나머지가 7x 플러스 10이에요.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요거 나머지 이거 이항합시다. 이제 식정리니까요. 뭐 어떻게 풀어 상관없죠? 요거 이항했어요. 그러면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맞죠? 됩니까? 그 다음에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5는 a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래요. 됐나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눗셈 해야 되죠. 결론은 뭐야? 얘를 얘로 나누면 a가 나오겠지. 우리 흔히 아는 방법으로 맞죠? 자, 나눠볼게요. x4제곱 3차 b였어요. 마이너스 3x제곱 1차 마이너스 8x 상수 마이너스 15. 뭘로 나눈다? 똑같이 만듭시다. 계속 최고차항만 비교합니다. 이제 얘랑 얘 되려고 그러면 얼마 돼야 돼요? x제곱 돼야 되지. 곱합니다. 곱하면 x4제곱 플러스 x3제곱 플러스 3x제곱 뭐한다? 뺍니다. 계속 덧셈 뺄셈 잘못해가 틀리지 말고 빼면 없어지고요. 빼면 마이너스 x3제곱 빼면 마이너스 6x제곱 한 개 내려오고 맞나요? 또 만듭니다. 얘가 되려면 여기서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x 곱해야 되죠? 그럼 또 곱했어.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x3제곱 또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또 곱하면 마이너스 3x 또 뺍니다. 또 빼면 얘 빼면 마이너스 5x제곱 빼면 마이너스 5x 떨어지면 마이너스 15야. 참고로 이거 풀면 나머지 0 나와야 돼요. 왜? 얘는 얘 곱하기 얘입니다 라고 끝나버렸잖아.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풀었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니야? 그럼 잘못 푼 거죠. 자, 또 합니다. 얘 만들려면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5 곱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 5 곱했더니 마이너스 5x이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나머지 뭐 나와요? 0 나오죠? 맞지? 왜냐하면 이 뒤에가 지금 0이 생략된 거거든. 맞지? 끝났네요. 문제에서 이게 A가 되겠죠. 얘를 얘로 나눴더니 몫이 뭔가 나왔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됐나요? A 값 구해버렸죠. 14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조립제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립제법에 관한 내용인데 쌤이 한번 봐줄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식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별표가 어렵다고 치는 게 아니죠. 알고 있죠 지금? 자, 식으로 적어볼게요. 쌤 fx라는 놈을요 뭐로 나눴더니 x-3분의 2로 나눴더니 그때 몫을 뭐라 부릅니다? qx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이게 검산식이에요 지금. 맞나요? 근데 5번에 이 똑같은 fx를 같은 fx죠 뭐로 나눠버렸다? x-3x-2로 나눴을 때 뒤에 뭐가 곱해지고 나머지는 뭐가 남습니까? 묻는 건데 잘 봐. 어차피 항에서 더하기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나온다고. 근데 봐봐. 얘들이 곱한 거랑 여기에 그냥 qx 붙이면 다른 값이 돼버려요. 맞지?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 할 때 쌤 내용으로 하면 앞에가 1인데 이게 3이 돼버렸지? 3이 돼버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몫이 어떻게 된다? 3으로 나눠준 값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볼게요. 3분의 1 qx. 자, 이게 몫이라고요, 지금. 왜 그렇게 돼? 이게 x가 되려면 내가 일단 3으로 나눠놓고 시작해야죠. 3 나눠놓고 정리하면 얘가 나오거든. 맞지? 어차피 내가 나눈 값이 이거면 몫은 이걸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몫은 3분의 1 qx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r입니다. 자, 조립제법 할 때 얘기했었어요. 아, 맞지? 조립제법 할 때 뭐라 했냐면 1차로 나누는 케이스는 조립제법으로 쓸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1차로 나누는데 그 개수가 1이 아닌 숫자가 나왔을 때는 내가 구한 답이 무조건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썼던 몫으로 나오기 때문에 3이었다면 그 값을 3으로 나눠줘라였거든.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얘로 나누면 내가 3을 더 땡겼었기 때문에 남는 놈은 3이 더 빠져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3으로 나눈 3분의 1 qx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식 안 적어봐도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향이 없다. 맞죠? 많이 틀려요. 근데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15번. 자, 조립제법 써서 풀래요. 뭐 솔직히 이제 난 쌤 우리 1차, 2차 나눠서 정리하면서 쌤이 조립제법 써가면서 풀었죠. 간단합니다. 바로 풀겠습니다. 자, 여기가 3차죠? 2차죠? 1차 있어 없어요? 없어. 0 적어줘야 됩니다. 상수 마이너스 5예요. 이거 0 대기하는 값이 뭔데요? 마이너스 2죠. 갑니다. 내리면 더하는 거.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하고요. 올라가고 더하고 올라가고 더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따라서 쌤 내가 구한 이 몫은 얼마 돼야 돼요? 상수 1차 2차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리고 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3. 됐나요? 얘는 뭐 건들 게 없었죠. 왜? 앞에가 1이니까요. 편안하게 풀면 됐다. 맞지? 되나?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5번에 2번. 쌤 얘는요. 자, 최고차 3차 2, 2차 마이너스 5, 1차 5, 상수 플러스 3. 그리고 이거 0 대기하는 값 집어넣었더니 2분의 3. 분수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내가 조립제법을 쓰는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려주는데 나중에 다항식 계산할 때요. 너가 인수분해 하잖아. 맞지? 4차식도 인수분해해서 답 구하거든. 너가 2차식 인수분해해서 답 구하잖아. 대부분. 맞지? 근데 3차나 4차도 인수분을 이용해서 답을 많이 구해요. 그러면 그때 뭘로 푸냐면 조립제법 이용해서 해구해라 이렇게 하거든.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립제법의 방법은 무조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내려오면 2.
곱해서 올라가면 3,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3, 더하면 2, 곱해서 올라가면 3, 더하면 6.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목, 이제 한글로 안 적습니다. QX는요, 2X제곱,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머지, 여기는 R이죠.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R로 적으면 되겠죠. 6. 자, 여기까지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답은 아니야, 맞지? 왜? 내가 지금 뭘로? 최고차항이 1이 아닌 값으로 나눠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값들 전부 다 뭘로? 2로 나눠준 값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몫이야. 나머지는 건드릴 게 있다 없다.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어요. 정리됩니까? 됐어요? 뒤에 문제 있나요, 혹시? 뒤에 문제 있나요?